맛있네요. 오늘 웬 뇌물이죠? 이게 저희 그 딴지 그룹에서 같이 하고 있는 딴지 카페에서 이제 굉장히 맛있는 메뉴가 있어서 이걸 한번 좀 홍보를 해달라고 하셔서 네. 한번 종이에다가 많이 써서 네. 주셨어요. 네, 우주 최강 미녀 아키의 카페 메뉴 추천 일하기보다 홍보. 세 가지가 있네요. 저는 제 입에서 음료를 마실 때 홍시 맛이 나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 온데 주스. 네, 그게 주스 이름이에요. 지금 개발진님께서 주스 드시는데 어떠신가요? 아, 예, 맛있어요. 이제 그래요? 홍시 주스인데 저 네. 원래 이제 홍시를 좋아해요. 홍시 먹기 되게 귀찮잖아요. 아, 사실. 아까 우리 그 호불호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그 홍시인데 아, 그 반시 종류. 좀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죠. 네, 먹기가 불편하니까. 네. 근데 이렇게 주스로 만들면 그냥 먹기만 하면 되니까. 색깔 되게 이쁘네요. 두 번째는 요원들이 피고름으로 담근 수제 과일점. 살벌한데? 좀 별로 맛없어. 홍보에 도움이 안 되는 멘트 같은데. 네. 레몬이랑 자몽 그리고 신메뉴가 대추 생강청이 있대요. 아, 요거 두 개인가 봐요? 네. 부분 제작이 가능하다는 네. 그거구나. 500g, 네. 1kg. 네, 일주일 전에 주문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네, 카페 그리고, 와서 받아가라고. 그리고 최강 미녀가 손수군 누나손 쿠키. 밑에 이거 아 이거 네, 직접 구운 드세요. 거구나. 네, 아. 너무 맛있쩡이라고 하네요. 두 잔 사서 한 잔은 버리는 센스를 발휘해 달라고 하십니다. 카페 아 꽃게 맛있네요. 종류별로 있는 것 같은데 맛있어요. 그 계절별로 메뉴가 좀 신설되고 또 사라지고 이런 것 같아요. 겨울에는 괜찮아요? 이제 청 과일 청 메뉴가 네. 주력인 것 같고 여름에는 이제 빙수가 있죠. 녹차 빙수인데 이제 이름은 이끼 큰빛 이끼 빙수 맛없을 것 같지 않아? 비주얼은 진짜 비주얼은 진짜 그런데 맛은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네. 맛있죠 빙수 무조건. 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자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터뷰 준비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게스트 분들이 다들 외로워요. 정말로. 오늘 모신 분도 그렇게 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적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글 3,565개, 댓글 1,511개. 와, 엄청나죠? 네. 핫게가 31개, 그 와중에 추천이 506개가 아, 있습니다. 네. 왠지 뻘글러의 향기가 느껴지는 네, 네, 뻘글만 쓰는데 추천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어, 그러게요. 제 딴개질 모토가요. 글을 댓글같이 쓰라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더해요. 5월 11일 망명 때부터 뻘글을 그렇게 주구장창 쓰시는데 댓글을 못 받아도 꿋꿋하게 뻘글을 쓰시고요. 이 얘기하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한화팬이시고 이글스당 당주이시고 그리고 아. 개발순애님의 정말 스토커요. 스토커. 잠금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금모입니다. 그 어색해지셨어. 이상한 말투를. 안녕하세요. 네. 어,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요. 그러게요. 네. 제가 늘 올리시는 그 셀을 보니까 초록 옷 입은 외국인이시던데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예전에 네. 그 공황자뿐님 나오셨을 때 네네. 맞아요. 초 VVIP 대접을 받으셨던 아, 맞아요. 그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분이 잘해주셨습니다. 그 실제로 만나니까 어떠시던가요? 아 공황자뿐님이요? 네네. 아, 되게 멋있으시고 네. 그 좀 뭐라고 하지? 호탕하시죠. 예. 예. 어. 그 나이에 맞는 좀 젊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보통 나이 드시면 이제 조금은 사회에 이렇게 찌들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거 없으시고 아. 되게 좀 뭐랄까 좀 젊게 사시고 네, 좀 맞아요. 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맞아요. 하시고 제가 낯을 막 엄청 가리는데 아. 네. 아. 네, 그분께서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아 반갑다고 아. 인사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네. 그날 공항 왜 그렇게 일찍 가셨어요? 아 예. 이제 해외여행은 그때가 이제 세 번째 여행이었는데 아. 네, 첫 번째 갈 때도 국적기를 탔고 두 번째는 뭘 탔을까? 네, 제주항공 탔었는데 네. 서로 이제 그때는 일하다가 가가지고 네. 이제 빠릿빠릿하게 타는 바람에 네. 예, 제가 카드 좀 비싼 거 쓰고 있는데 라운지를 이용을 못 해봤어요. 아. 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야. 좀 휴가도 다 썼겠다. 네. 네. 예, 라운지를 가보자 해서 갔는데 수속 자체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답이 없죠. 뭐 아, 그래서 공항까지 가셔서 하루 종일 딴 계질을 하고 계시는데 네, 뭐
이거 안 했으면 뭐 딴 거 했을 거예요. 또 다른 사이트 가가지고 네. 네. 나 이거 와서 할 일 없다. 뭐 해야 되냐 물어봤을 거예요. 뭐 그때 어디 가셨었던 거죠? 아 그때 방콕. 아 방콕. 네, 태국 가셨어요. 그렇게 멀리 가셔놓고서도 거기서도 딴 기질을 하셨더라고요. 아 예, 저 와이파이가 터지는 바람에 아, 네, 카오산 로드 뭐 이런데. 네, 아 와이파이가 안 터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잘 터져가지고. 네. 굳이 딴 기질을. 아, 같이 가는 여행이니까. 네. 글을 보니까 여행 굉장히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여행은, 네, 뭐, 인생이 할 게 없어가지고. 야구 보고, 야구 안 하면 여행 가고 싶고, 그래요. 야구, 여행, 딴 기질, 아, 엄청 외로워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단어만 봐도 외로워요. 네. 뭔가 풍류를 즐기는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이따 뭐 얘기도 할 텐데, 오늘 또 서울에 오신 것도. 네. 어제 이제. 서울에 여행을 오신 것 같더라고요, 마치. 네, 네. 네 뭐 겸사겸사 여행처럼. 네. 혼자. 네. 혼자. 네. 혼자. 혼자가 좋아요. 혼자 평소에도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은 그러면 여자친구분은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여자친구는 있고요. 혼자 여행을 많이 다닌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최근에 이제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그때 이제 싱가포르 처음 갈 때부터 이제 여행을 좀 재밌어 해가지고 네. 예, 그때부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근데 여자친구가 있으신데 평소에 자학개그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네, 뭐 있으나 여자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아, 사이는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안 좋으시네요. 넘어가죠. 네. 아 저는 아닙니다. 사이 좋습니다. 여자친구분하고 사이가 안 좋은 장근모님이시고 네. 맞죠. 개발신사님 그렇죠? 자꾸 킁킁거리시는데 그 뭐예요? 아, 장근모님께서 네. 코 막혔을 때 뚫는? 아, 저번에 우리 여름에 네. 그 너클님이 태국 갔다 오셔가지고 네, 그때 선물로 주셨었죠. 네, 저 저거 처음에 예, 입술에 바르는 건 줄 알고 입술에 아이고. 바를 뻔했다가 저도 아까 이거 립밤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되게 시원한 향기 나는 코에 대고 이거 쓱 들이마시면 기분이 네, 좋아지고 좋아요. 뭔가 하늘을 날아가는 마약인가요? 약발듯이? 네, 네. 약발듯이요. 어, 되게 좋던데. 네, 많이 좋습니다. 아, 뭐라고 쓰이는 거예요? 태국에서 사오신 거예요? 야돔이요. 야돔이요? 네, 야돔이요. 야돔. 아, 야돔. 네. 이름이 되게. 방금 호혁 PD 움찔했어요. 떠보시니까 어때요? 어, 예, 코 빵 뚫리네요. 예, 상쾌해요. 이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주신다고 또 직접 네. 사오셨어요. 아, 저거 선물. 기념품으로. 오, 다 달아져서 되게 아쉬웠는데 또 하나 생겼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평소에 야. 마약으로 자주 쓰시나 봐요. 아, 그때 저도 저거 받은 대로 맨날 킁킁거리고 있었거든요. 네, 자리에서. 그, 다들 그래요. 이거 킁킁. 주면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거 꽤 오래 쓴다고 알고 있는데 금방 벌써 썼어요. 그걸 다 썼던 거. 네. 금방 썼어요. 저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충농증이 되게 심해요. 네. 그래가지고 비염도 좀 있고 이래서 이걸 되게 많이 썼었어요. 어렸을 때는. 어 근데 이게 오랜만에 해보니까 되게 좋네. 아 이거 어디 팔아요 또? 네 한국에서도 팔아요 2,000원에. 네. 근데 600원짜리인데 2,000원에 팔더라고요. 그쵸 비싸게 팔죠. 입 좀 시켜요 이거 마켓에. 좋다. 네. 킁킁 다들 좋아하시네요. 네, 되게 잘 팔릴 거예요 이거. 진짜 좋아요. 저 그때 그걸 쓰다 못해서 막 들이부었거든요. 그냥. 아 예. 뒤에 따면. 네 뒤에 까서 킁킁 왔다가 이제 막 까서 괜찮아요? 까서 막 들이붓고 이랬는데 홀피디 좀 위험한 것 같아. 네. 그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캐스트 이상해지는데. 감사합니다. 아, 네? 잘 쓰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안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난 이미 깠어. 고맙습니다. 아 저기 막 쓰고 있길래 아니 쓰시면 돼요. 편하게 쓰시면 돼요. 네, 저희는 지금 장군모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야지. 방콕 가시기 전에 네. 반성문 티를 입고 돌아다닐 예정이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실제로 입으셨나요? 아니요, 더워요 그거. 아, 더워요? 아, 네. 그렇겠다. 그 티가 재질이 좀 더워요. 두껍죠, 좀. 저는 그 나라가 그렇게 더울 줄 몰랐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는 평소에 혹시 입고 돌아다니시나요? 집 근처에서는 이제 뭐 여름에 이제 여름이 아니구나. 아, 예, 외투 같은 거 입고 네네. 술 마시러 나갈 때 이제 입고 댕기기도 하고 그 약간 은근한 눈길을 받으실 것 같은데 아니 아무도 몰라요. 정말요? 네. 아, 큰일이다. 좀 더 분발해야겠는데요. 네. 촬영 7시간 때 입고 오지 않으셨나요? 입고 오지 않고 샀어요. 아 그날 사셔서 네, 장신 가셨구나. 왜냐하면 제가 저기 사이즈가 네. 팔 짧고 뚱뚱한 사이즈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이즈가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옷도 항상 가서 입어보고 사야 돼요. 네, 입어보고 사야 돼요. 네, 그 글을 봤어요. 사람들이 다들 옷이 크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입어보니까 작더라고. 네, 작아요. 아, 엑스라지 입었는데 작아요.
네, 되게 좀 슬림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옷이. 그래요? 네. 저는 되게 컸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저도 딱 맞던데. 조금 크긴 했어. 네. 그래서 제가 제일 큰 걸 샀는데. 네. 딱 맞아요. 아, 아 네. 그래도 사이즈가 맞아서 다행이네요. 다음부터는 이 티셔츠를 제작할 때. 네. 네. 꾸물님이 몸에 맞추지 마시고 너구리 편집장님 몸에 맞추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게시판 이용자들한테 표준 사이즈. 네, 표준 사이즈. 네. 게시판 이용자 표준 사이즈. 네, 그렇죠. 배 나온 사람들. 글을 보다 보니까 진짜 스토커가 이런 스토커가 없었어요. 아. 개발 순회를 사랑한다고 벤츠 리스할 아. 때까지 뻘글 쓰겠다. 처음에 5월 11일 날 저희가 이제 이 SLR 클럽에서 사태가 터지고 나서 네. 제가 관리자한테 어 저 사람 좀 무섭다라고 했던 그분이 이분이셨어요. 저 어제 알았어요. 어젠가 그저께 이제 그 정근모님의 글을 다시 리뷰하면서 네. 개발 순회에 대한 글을 초반에 엄청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그 개발 순애라는 별명을 장근모님께서 만드신 거죠? 아유 만들다기보다 네. 순애가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남자분은 여자가 좀 더 좋지 않나.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발 순애가 남자라고요? 암컷이든 수컷이든 만만점이 아닐까요? 아, 이게 저기 어디 그래서 제가 본 건데 네. 아 만화인가 뭐 캐처가 네, 있어요. 네. 네, 뭐 금붕어 가지고 네, 금붕어 아니라 생선 가지고 아, 네. 네, 만만 좋으면 되지 이게 남자 남자가 있냐 운영하는 사람이 네. 남자든 여자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 물론 여자면 만만 좋으면 된다. 필사적이다. 네, 맛을 볼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누가 되든 상관은 없었죠. 그때는. 아, 네. 개발 순회 이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네, 지적으로 생기셨어요. 지적인 미녀. 네, 아니요. 얼마 입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네. 네. 지적으로 예 네, 끝. 지적이다. 이게 지적으로 목소리가 지적으로. 지적이다. 네. 끝. 사랑의 7시간 때 그때 막 닉네임도 바꾸셨죠. 먹양은 아. 잠금문을 좋아해. 아니요. 그런 그때 닉네임에 키스마크를 다루셨어요. 아 맞아요. 아, 아. 그때 그 인증 사진 올리셨죠. 네. 예, 저기 해주시면 그 키스 해주신다고 해서. 어. 예, 그때 바꿔놓고 예, 지금까지. 안 바꾸고 있죠. 아, 안 버리고 보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집에 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임 카드에 이제 그 먹양님이 키스마크. 키스마크를 직접 이렇게 찍어주신다고 했었어요 게시판에. 그랬더니 정근모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갑자기 닉네임 옆에 키스마크를 굉장히 많이 달기 맞아요. 시작하셨죠. 그 키스마크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네. 그걸 많이 달기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판매를 했던 바운쿠엔이 얼마 전에 이제 딴지마켓에 입점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 입점 전에 빨리 이제 마켓에 올려달라고 엄청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과자가 여자친구네 이제 집을 줬는데 네. 여자친구가 이제 그 조카들이 가끔 놀러 오는데 네, 되게 자주 놀러 오는데 걔네가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몇 조각 못 먹었다고 해서 네, 그래서 하나 더 살라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저희 쪽 그 작은 누나네 그 조카들 준다고 그쪽에 하나 보냈더니 잘 먹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시고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네. 마켓을 꽤 많이 이용하신 흔적이 고객님이시더라고요. 이용한 적 없습니다. 아 떡은 네, 맛있으니까 사는 거고. 오빠 다 샀잖아. 네. 떡도 그렇게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아, 떡은 맛있어요. 네, 제가 맞아요. 떡을 좋아하진 않는데. 네. 네. 이거 떡도 여자친구한테 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삼색 마리 찰. 네, 그 낱개 포장된 네, 삼색 네, 떡. 네, 맞아요. 네, 삼색 마리 떡. 저도 사랑의 일곱 시간 때 처음 먹어봤는데, 저도 네. 맛있더라고요. 네, 되게 맛있어요, 네. 그거. 네, 뭐 편집장님 대신에 마켓 광고는 이 정도로 하고. 여행 얘기를 또 하나 더 해보자면은 제주도 얘기도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네, 제주도는 못 가봐가지고. 네. 작년엔가 처음 가봤어요. 아. 네, 김규태님 때문에. 오, 김규태님이 제주도 글을 좀 많이 쓰시긴 하는 편이죠. 네, 그때 예전에 그 사이트에 있을 때 네. 많이 쓰셔가지고 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도 그 베트남을 한 번 더 가보려고 했었는데 네. 예, 돈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제주도로 바꿨어요. 잠깐. 네, 11월쯤인가 10월쯤이었는데 그냥 갔죠. 예, 이유 없이. 그때도 혼자 가셨었나요? 예. 아, 아니요. 이제 저도 보통 여행 같은 거 좀 혼자 다니는 편이거든요. 얼마 전에
뭐 신혼여행 갔을 때도 혼자 갔어요. 이제 그게 이제 각자 이제 가고 싶은 데가 있다 하면 이제 서로 뭐 혼자 다녔어. 예, 아, 찢어져서 따로, 예, 따로 다니기도 하고 애초에 아예 일정을 예, 찢어져서 다녔다가 만날 계획도 세우고 막 그랬었는데. 되게 특이하다. 신혼여행을 따로 다니는구나. 아 이게 혼자 다니는 거를 만약에 좀 점수를 매기자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장점이 한 6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45점을 메꿀 만한 35점이네. 35점 두뇌 풀가동에서 35점 그 혼자 다니면 그 뭐 좋은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혼자 다니 이게 되면 뭐 계기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원래 그냥 모쏠이라서 혼자 다니셨다. 모쏠 안 싫어하잖아요. 여친 있다고. 어, 그때도 여친은 있었고요. 아. 한 3년째 되는데. 아. 네, 오래되셨네요? 네. 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니요. 끝났지. 네, 여자친구네 집이 네. 네, 좀 외박. 같이 가기가. 네, 아니, 그러니까 어. 외박을 좀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아. 따님이 서른이 넘었는데 놓질 않더라고요, 집에서. 어.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네. 없어요. 딱히 시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뭐 서비스업 하는 애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직장이 서로 다다 보니까 네. 저만 좀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가 이제 그나마 휴가에 대해서는 터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만 하면 되는 회사라. 그래서 어디 가서든 이 외부로 접속을 해가지고 일만 하면 되거든요. 네, 재택근무가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와. 재택근무는 시켜주지는 않더라고요. 업무는 가능한? 네, 업무는 가능한 그런 거라 이제 어디 가서든지 예, 그냥 웹만 접속해서 네. 급한 일 처리할 수 있어서 그냥 저는 그냥 이제 뭐 다음 주에 어디 가고 싶다. 그럼 그냥 그 전주에 휴가를 그냥 썩 써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예. 그런 형태의 업무가 이제 3년째 하고 있고. 아, 저는 뭐 여자친구가 모니터 안에 있어서 같이 뭐, 못 간다. 네, 데리고 갈 수가 아, 없어서 뭐 모니터 있으면 거라던가. 언제든지 같이 가. 들고 가. 네, 프린터도 하면 되는데. 결론은 여자친구가 외박이 잘 안 돼서 같이 못 가는 걸로. 네. 그러면 제주도에도 딴지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거기서 혹시 네. 만나거나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 저기 그 딴지 지금 오셨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사이트에서 네네. 그 추러스도 예 커피숍 하시는 분 아~ 추배웅이라고 추배님이요. 네, 추배님이 아~ 누군지 알아요. 네, 네 그 어서 저도 낯을 좀 많이 가리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냥 갔어요 조용히 몰래 네, 가서 이렇게 있는데 가서 이제 그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데 뭐 월화홍도 계시고 몇 분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 방명록 같은 건가요? 방명록 벽에 그냥 벽에 네, 포스트잇 네. 붙여놓더라고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추배님께 저 잠금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기억이, 아니, 세세한 건 기억을 잘 못해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럼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에세이 집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에세이 집은 많이 갖고 있어요. 한 분 거만. 아, 한 분 거만. 네, 제가 보니까 최갑수님 네, 에세이를 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던데 네. 어제 벙커에 오신 이유도 혹시 그런 이유인가요? 네. 네, 그분 한번 이렇게 들어보러 왔는데 네. 글쎄 뭐 조금 에세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네. 네,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어제 환타님 네. 어제 환타님이 벙커에서 그 강연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제 민중 총 걸기 시위가 대학로에서 아, 이제 그 집결이 있었는데 네. 그날 하필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장근모님이 또 거길 오셨어요. 네. 네. 거기서 딴지 회원분 혹시 만나셨나요? 네, 한 분 인사를 했죠. 어떤 분 만나셨어요? 또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왼쪽 맨 앞에 계셨던 분인데 자기 맨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티엔님? 네, 맞아요. 그럴 거예요. 아, 기억이 좋으시다. 낯 많이 가리고 하신다고 했는데 다 만나고 다니시는데. 그렇죠. 인사 다 하시고 지금도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이 만나고 다니시고. 아, 낯을 가리면. 엄청 가려요. 제가 처음에 7시간 봤을 때도 네. 다 봤어요. 사람들. 다 보고 조용히 있다가 네, 나가다가 이제 그 순대님한테 걸려가지고. 썬데이님. 네. 아, 미스터 썬데이님. 미스터 썬데이님. 따뜻하게 접수를 한번 했죠. 손을 그렇게 잡고 계셨다고. 네. 되게 뿌듯해 하신다. 아, 그럼요. 안 씻었는데요, 아직. 예, 그, 생기신 게, 이거. 귀엽죠? 아, 그렇죠. 네, 그 되게 좀 귀엽게 생기셔가지고. 네, 귀여워. 둥글둥글 귀엽게. 되게 호감형. 네, 호감형으로.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썬데이 님도 그것 때문에 되게 호감이 있으셔서.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아니 그냥 되게 그냥 잘해주고 싶은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되게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처세술이 되게 좋으실 것 같다는 각이 드는 인상 뭐 이런. 아, 처세술은 별로 안 좋아요. 네, 뭐 회사에서 뭐 있으면 제일 많이 깐족거리고. 어, 그런 게 처세술 아닌가요? 아니요, 그 깐족거리는 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아. 네, 아. 이 사람이 나를 자를 수 있도록 어떻게든. 네. 저희 회사가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제가 이번에 좀 깐족거려가지고 네. 잘릴 뻔했어요? 아, 잘리면 좋죠. 아, 그래요? 네. 아. 잘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자르면 이제 뭐 노무사님도 찾아가고 실업급여도 받고. 네, 뭐 그냥 아니 뭐 저는 이제 좀 같이 한번 죽어보자. 아. 네, 저희 회사가 좀 그런 게 한 맺힌 게 많으신가 봐요. 많아요. 네, 아. 좀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원대한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에,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제가 어느 회사라고 맛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인지 조사 좀 해봐. 치면 나와요. 회사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있네요. 회사에서 썸 타는 여자한테 보낼 깜찍한 사내 메신저 쪽지를 같은 이름인 노처녀 같은 상사에게 보냈다고. 아, 그 되게 옛날 얘기인데 첫 회사인데. 네. 아, 지금 회사 아니고요. 네. 아. 이게 저기 첫 회사에서 보면은 이제 메신저가 네. 좀 좋은 회사 같으면 사내 메신저를 써야 되는데. 네. 이게 그 당시에 빨간 전화기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 예.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내에서 서버를 하나 해가지고 네. 메신저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좀 프리웨어인데. 네. 거기에 이름을 이제 딱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름을 등록하다 보면 동명이인이 뭐 걸릴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잘못 보냈죠. 잘못 보낸 거예요. 아, 네. 그 썸 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니, 저랑 그 전날에 네. 그 밤새 술 먹고 네. 노래방 가서 술 다 필름이 끊겨가지고 아. 네, 새벽에 7시에 아침 7시에 나왔었는데 어디서요? 술집에서요. 아, 술집에서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했는지. 흥미진진한데 갑자기. 7시에. 어? 술집 맞나요? 네. 술집이 확실해요? 네, 7시에 나왔어요. 옷은 입고 있었고요? 네. 아니, 추워가지고. 아. 네, 옷은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아, 그날 잘 들어갔냐를 다음날 이제 아침에 월요일날 이제 보였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아이고. 그니까. 회사가. 네. 그때 설계를 하는 회사였는데. 네. 되게 바빠요. 그냥 빨리빨리 설계하고 빨리빨리 보내야 되는데. 이제 설계를 막 하다가 메신저 보내는데 하필이면 엔터를 잘못 쳐가지고 네, 그분 이름을 놓고 엔터를 친 거예요. 노처녀 상사. 네, 이분이 같은 라인이었거든요. 부서가 같아가지고 두 분이. 네. 그래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너는 이게 뭐한 짓이냐 신입사원이. 네, 왜 신입사원이 썸 탈 수도 있지. 그러게요. 아, 진짜 자기한테 보낸 걸로 착각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밤새 술 먹는 얘기를 네. 썼는데 자기랑 술 먹는 자기는 아니니까. 부러웠구나. 화가 나셨구나. 그래서 화가 났는지 모르는지 근데 이분이 회사에서 입이 되게 싸다고 소문이 난 분이라 아. 이제 좀 떨렸죠. 소문이 났나요? 그래서 아, 사람들은 다 알죠. 네, 회사를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되죠. 그 정도까지. 아니요, 그거는 그냥 그런 겸사겸사죠. 다 일부러 소문을 내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일부러 소문을 내고 싶.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아, 그러면 안 돼요. 저기 뭐 언제든지 누구랑 헤어질 수도 있고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조용조용하게 살아야 돼요. 아, 이분이 준비가 철저하신 분이네. 저런... 숨기는 게 맞는 많은 분인데. 그러게요. 네. 무서우신 분 같아요. 네, 저런 분이 있더라고. 귀엽습니다. 아니, 평소에 이런 글을 쓰신단 말이에요. 본인을 능력 없고 배 나오고 못생기고 키 좀 작고 꼰대 성질에 여자 좋아하는 나이찬 총각이라고 네, 표현을 하시고 네. 나이트에서 신나게 노는데 부킹 온 아가씨가 아씨 하고 나갔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웨이터가 장근무님을 보고 아, 형님은 좀 네, 이 형님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도 네. 하셨다고 하고. 어? 제가 지금 보니까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인상인데. 그러게요. 첫인상만요. 첫인상만. 네, 제가 네. 막상 말을 하면 네. 말도 혼자 많고 말도 막 기승전결이 돼야 되는데 네. 뭐 기하고 결하고 끝나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은 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되게 좀 말을 못하고 글도 잘 못 쓰는 게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네. 아, 좋다. 그게 끝이에요. 결론만? 네. 왜 좋은지 뭐가 좋은지를 얘기를 못해요. 잘. 그러니까 풀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약간 글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전 장문을 보니까 고래밤님의 그 잉어왕 캐릭터가 자꾸 생각이 나요.
고래밥님 팬이신 것 같던데, 그쵸? 네, 고래밥님이 이제 몰랐어요, 처음에는. 네. 잉어왕 그리기 전에. 네. 그거랑. 고구마군. 네, 고구마군. 이게 DC. 네네네. 저도 이제 딴지는 이때 처음 한 게 아니라. 네. 중학교 때인가? 제가 DC를 했거든요. 네네.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좀 뻘소리를 많이 했는데. 네, 그때 DC 하면서. 이제 그때 그 시벌 교황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네. 있어요. 시벌 교황. 시벌 교황이라고. 딴지에서 온 거 네. 그때 알았어요. 네. 딴지인 것 같아. 그렇게 맞아요. 해서 뭐 DC랑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고구마군이라는 웹툰, 그러니까 웹툰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DC 그 합필겔이라고 합성 필수 요소 그런 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만든 영상에 보면 고구마군 캐릭터가 들어가요. 아. 네, 개죽이도 들어가고 개벽이도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그 카툰들 보면서 네. 아 재밌다 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잉어왕 그 그리시던 분이더라고요. 거기서는 뻘글 안 쓰셨나요? 아 DC에서요? 네. DC에서도 항상 뻘글이죠. 근데 네. 딴지에서는 이런 글을 쓰셨어요. 평생을 통틀어 뻘글이라고는 딴 게 빼곤 써본 적이 없음. 아, 다 지웠어요. 마약 같은 이십팔. 다 지웠습니다. 철저하게 다 지우고 된 기분입니다. 아, 근데 오유엔 남아있더라고요. 오유는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 가끔씩 가가지고. 거짓말이에요, 이거. 핫도그 홍보를 해야 돼요. 그거 아이디도 같나요? 아, DC는 네, 달라요. 오유는요? 아, 오유는 똑같아요. 네, 오유도 그렇고, 그. 찾아봐야겠다. 다른 사이트 몇 개 더 있는데, 웬만한 건 다 아이디가 동일하고요. DC만 달라요. 아, 지금 방송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조달을 해도 딱히 나올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제가 거의 이동을 하면서 이제 커뮤니티를 다녔거든요. 네. 처음에 DC 하다가 이제 DC가 조금, 뭐라고 해야지? 좀 막장 가도를 달릴 때, 이제 그때 나와서. 그때 이제 그때마다 취미가 조금씩 바뀌면 그때 그 사이트를 찾아가요. 아~ 클리앙도 가봤고 아~ 예, DVD 좋아해가지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DVD 프라임도 갔었고 예,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예, 뭐 여기 예, 그때 망사 오기 전에가 네. 아마 클리앙이었을 거예요. 아~ 네, 근데 거기서는 뭐 격렬하게 싸우더라고요. 삼성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난 아니, 도저히 모르겠다. 빨글 거기서 쓰다가 네. 이 사람들이랑 좀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존대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 존댓말 쓰고. 네, 그러니까 DC 할 때는 그래서 DC DC는 그게 없어요. 네. DC는 이런 게 있잖아요. 초면에 왜 존댓말이세요? 딴지도 원래 그랬죠. 아니 DC가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네. 초면에 뭐 존댓말 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네. 욕만 항상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막장 가도 달리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는데 아무래도 하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네. 어차피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예의를 갖춰서 사나. 이제 옮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뭐 여기서 제일 어리겠지만 이제 조금씩 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순화되고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알맞는 네. 게 SLR였고 네. SLR. 그때 마침 또 카메라를 저희 누나가 줬어요. 자기 안 쓴다고 네, DSLR 줬는데 이제 그때 뭘 모르니까 막 찍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사진이. 그렇죠. 저도 남들처럼 찍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안 나오니까는 그냥 이제 렌즈를 하나씩 사야 되고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좀씩 배워가다가 네, 장롱에 넣어놓고 네, 자기질만 했죠 하루 종일 또. 그러다가 딴지로 넘어오신 거고. 네, 아무래도 저기 가니까. 혼자 빨글 쓰면 재미없거든요. 댓글 달려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댓글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클리앙이 뻘글을 배척하는 분위기라고 하셨나요? 제가 클리앙을 조금 했었는데 상당히 뭐랄까 배척을 하는 정도는 아닌데요. 불편하죠. 네. 좀 이런 글 써도 분위기. 되나? 네. 약간 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 커뮤니티도 있고 원래. 네, 맞아요. 또 우리 네. 같이 진지글도 썼다가 뻘글도 썼다가 하는 커뮤니티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오유도 잘 안 맞았어요. 오유에서는 핫도그 타령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딱히 쓸 말도 없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약간은 그 존중이라는 거를 그 기본 개념으로 갖고서 그 네. 사이트가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여기서 뭐 뻘글을 써봤자 뭐 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마침 핫도그 먹고 있었거든요. 네. 그 핫도그가 너무 궁금해요. 그 핫도그 어디 어느 아파트죠 그게? 네, 둥지 아파트인데 네. 회사 아파트. 근처에요. 대전에 있는 네, 정부청사 근처에 있는데 네. 금요일마다 해요. 장터. 네, 금요 장터인데 아줌마가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요새 안 먹었거든요. 옛날에 그 맛이 아니던가요? 네, 맞아요. 이런 젠장. 겨자도 안 발라주고. 대전 가면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러게요. 네, 설탕, 겨자, 케첩은 항상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발라주세요. 그 아파트 핫도그 타령을 하셨어요. 핫떡 막 이러면. 네, 핫떡. 그래서 오유에서 오신 분들은 핫떡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서 요즘 그 글이 뜸했구나. 네, 핫도그 안 먹고 요즘 계란빵 먹고 있어요. 뭘 먹어야 되긴 하나 봐요. 네? 이렇게. 아니, 저기 이제 아까 회사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일 다음에 할 게 없어요. 전화 받는 거 빼고는. 네. 뭐 핫도그 한 손에 들고 이제 커뮤니티. 네, 그냥 나가서 그 근처 한 바퀴 돌고. 네. 뭐 장 볼 거 장 보고. 이글스당 당주시잖아요. 네. 야구를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야구도 이제 그 회사 다니면서부터 외로워서 그, 아니요 그때 과장님 과장님께서 야구를 좋아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인생 좀 풀어볼까 해가지고 따라다니셨구나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그분은 두산 팬이고 아 그분 두산 팬 네 그분은 이제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이고 네. 저는 이제 그거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생각보다 좋은 회사를 가가지고 네. 이제 열심히 좀 비벼서 살아보겠다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연고가 이제 대전 분이시거든요, 장군모님이. 그래서 아마 연고 때문에 한화 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 그것도 있고요. 네. 예전에 이제 아빠랑 제 아버지랑 이제 그 야구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되게 어렸을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가서 그 왕뚜껑을 먹었거든요. 네,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 아. 가끔씩 원래 야구장은 가기도 했는데, 네. 예,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잘 비벼야 되니까, 야구도 알아야 되고 해가지고, 예,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뭐 어떻게 역전이 됐죠, 어떻게 보면. 아, 예. 진짜 좋아하는. 걸로. 특별히 한화 팬이신 이유가. 아, 그냥 집 앞에 있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지역 연고 때문에. 네, 연고 때문에. 저도 이제 충청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제 주변 전부 한화 팬이에요. 어. 저는 이제 뭐 한화 팬이 아닌데, 왜 아니시죠? 어디시죠? 아, 저는 원래 LG 트윈스였어요. LG 트윈스 팬이었다가 지금은 네. NC를 응원하고 있는데 뭐 주변에 이제 친구 중에 한화 팬이 많거든요. 이제 원래 한화 팬 하면 다들 이제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보살. 뭐 올해 좀 많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이 감독님 바뀌고. 아니요. 네. 항상 6위만. 그럼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성적에? 만족을 하는데 네,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 뭐 1등 했을 텐데 한화 경기는 이기려고 보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냥 보는 거죠 앞에 있으니까. 그럼 그보다 그 아버지랑의 그 추억 때문에 뭐 좋아했다는 그것도 게, 있어요. 네, 왕뚜껑 맛이 가서 그냥 라면 먹고 뭐 이렇게 먹은 것 같은데 라면밖에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그 야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런데. 또 그런 거랑 비슷한 게 낚시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아빠랑 낚시 갔을 때 그 떡밥 냄새가 되게 좋아가지고 낚시를 특이하시다 이상한데 패티시가 있어. 네, 그런 식으로 추억이랑 그거 자체보다는 그 추억이랑 연결돼서 좋아하는 네, 것들이 떡밥 패티시가 있어요. 있어. 미숫가루 냄새가 나죠. 네, 미숫가루 냄새 같은 거. 고소한 냄새. 네. 경기장에 야구 보러도 자주 가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자주는 못 가고요. 네. 그 보통은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네. 표를 이미 미리미리 예매를 다 해가지고 최대한 좀 편하게 앉아가지고 술 먹는 걸 좋아해요. 맥주 마시면서. 네. 맥주 마시면서 춤도 추고 맞아요. 그러시나 봐요. 네, 전광판에도 몇 번 나오고. 근데 뭐 춤추고 뭐 그래봤자 네. 어차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 수도 없고 네, 그냥 편하게 노는 거죠. 또 쓰신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금요일 밤부터 할 일 없는 분들은 한화 야구 경기 보면서 속 터져서 월요일까지 술만 마시다가 꿀잠 잘 수 있다고. 예, 네, 제가 이제 보통은 화수목 보고 네. 금토일 보는데 금요일날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잘 되니까 네. 경기를 봐요. 아. 네, 금요일날 가가지고 거기가 맥주가 조금 비싸요, 아내가. 그쵸. 네, 그래서 PT를 다 사갖고 들어가기. 옛날엔 들어가고 들어왔는데 네. 요즘 못 들어가니까 네. 다 사먹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한 돈 10만 원씩 나와요. 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그렇죠. 예, 네, 안주값 빼고 맥주만요. 맞아요. 네. 저도 몰랐어요. 네, 속 터져요 그냥. 그것 때문에 속이 터지시는구나. 네, 그나마 금년에는 뭐 이렇게 공도 잘 안 떨고 그랬는데 네. 작년, 재작년에는 그냥 야구를 보러 간다기보다 네. 그냥 술집 가는 거였어요. 스포츠바 그런 우리 좋다. 한화 팬들 존경스럽더라고요. 작년에는 저희 게시판 관리자가 네. 한화 팬이에요. 지금 이글스당에 가입도 돼 있고 관리자가 네. 네 어제 벙커에 오시고 나서 또 네. 다른 곳에 네. 가셨더라고요. 네 그 전에도 그
갔다 왔고요. 광화문에 이제 네. 오전에도 갔다 왔는데 아, 오전에 다녔어요. 네, 오전부터 막을 줄 알았더니 준비는 하고 있던데 막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후에 가니까 다 막아놨더라고요. 밤에 이제 어제 청계천 쪽에서 찍어 올리신 사진을 봤어요. 네. 그때 이제 강연 끝나고 나가셨을 때가 몇 시였어요? 5시 조금 5시쯤?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그 시위 시작 시간이 4시였으니까 그 이후네요. 네, 네. 그렇죠. 어떻게 걸어가셨어요? 네. 뭐 타고 그 환타님인가? 네, 그분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갈 줄을 몰라가지고 네. 버스를 타야 될지 지하철을 타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네. 가신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하셨어요. 강의 시작 전에 네. 이제 갈 거니까 뭐 같이 가고 싶으면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같이 갔는데 걸어갈 줄 몰랐죠. 거리가 꽤 될 건데요. 어제 근데 이제 아마 교통이 워낙 상태가 안 좋았기 네. 때문에 네. 걸어가는 게 빨랐을 거예요. 네. 1년치는 걸은 것 같아요. 전 종종 이제 청계천 쪽에서 이 벙커에 녹음하러 걸어온 적이 있는데 걸으면 또 걸을만 한데? 걸을만 해요? 그냥 천천히 걸면? 네, 그런데 네, 여기 네, 대학로에서 벙커에서 아주 종각역에서 하면은 그 교보문고 있는 네. 그 광화문까지는 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그 시위 현장에 네. 처음 아마 가보신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인생 통틀어 처음이었어요. 어제 뭐 글을 제가 실시간으로 봤어요. 집회 나가신 글을. 네. 뭐 이렇게 좀 이불킥할 만한 글도 쓰시고. 아, 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봤는데 처음 나가신 집회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른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시위하고 그러는 거야 뭐. 그냥 그러니 하겠는데 네. 그 아기가 고등학생 아기가 깃발 들고 있는 모습이 참 안 좋더라고요. 네, 걔가 공부해야 될 애가 네. 거기 나와가지고 그 깃발을 들고 다녀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 조금 슬펐죠. 아무래도 네. 사시는 곳이 대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위나 집회 같은 게 좀 거의 없는 편인가요? 네, 대전 사람들은. 상당히 조용한 동네죠. 대전이 그 예전에 그 무슨 콘서트 같은 거 했었는데 네. 그 일밤에서 한 건데 왜 눈 가리고 나와가지고 게릴라 콘서트인가? 아, 예. 네네. 네. 그 룰라가 했었는데 망했어요. 안 네. 와서요? 네, 아무도 안 가요. 사람 좀 정적인 동네긴 해요. 그 동네가. 네, 자기 동네 떠나기 싫어하고 교통편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네. 지하철 있어봤자 맞아요. 지하철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요.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네, 저희 집에 지하철이 한 2km인가 3km밖에 안 되는데 네. 버스를 타려면 한 20분, 30분 걸려요. 배차 간격도 상당히 길고. 배차도 길고 그거 타서 다들 지하철 타러 가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타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지하철 때문에 오히려 더 교통이 좀 안 좋아졌어요. 어제 올라오셔서 그 시위 참여하시고 네. 그때 뭐 이제 물대포라던가 이런 것도 좀 맞으셨던가요? 아니요. 아예 그쪽을 못 들어갔어요. 길이 네. 막혀가지고. 진입을 못 하셨죠? 아예 네, 아예 이렇게. 못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그 안쪽이 집인가 봐요. 네. 자기는 가야 된다고 자기 네. 안쪽이 집이라 네. 넣어달라고 하는데 죽어도 안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진짜 너무하네. 예, 뭐 그래서 뭐 답은 없고 그냥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는데 자기 집인데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 자기 집을 뭐 그러니까 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가 내 집이 맞으니까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네, 봤어요. 꿋꿋하게 네, 안 된다고 네, 안 된다고 참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올리셨던 글을 많이 지우셨나 보다. 네, 다 지웠습니다. 어제 꽤 이렇게 네, 술 취해서 쓴 글은 지웠어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이제 그 집회 현장에 가셔서 네. 뭔가 좀 감정이 네. 좀 하셨 서 쓴 글이 몇 개 있었는데 네. 지우셨더라고요. 네, 깨끗합니다. 빨간만 남았네. 그럼요. 제가 정체성이죠, 하나 정체성. 뭐 네, 좀 남아 있네요. 오늘 뭐 제일 눈물 났던 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4.16 세월호 관련 깃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네요. 아까 네. 말씀하신 그거. 매우 슬펐다고. 아까 그 이거 안 주셨네요. 딱히 글이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게. 가끔 진지뻘 글도 쓰시긴 하더라고요. 제가요? 네, 제가 글을 하나 봤는데. 왜 우린 주변에 민감할까요? 자유롭지 못하게 말이죠. 너무 남과 비교하고 내 위치를 확인하고 남을 이기려 하죠. 어차피 그 앞에선 똑같은 미천한 인간일 뿐. 인데 마지막에 치킨님 사랑합니다. 아, 치킨 올렸습니다. 치킨 사진 올리시면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진지하기도 하고 네.
제가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좀 웃겨보고 싶고 내가 그 재미없는 글들을 다 하나하나 보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인터뷰 준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부러 이제 뻘글을 쓰시면서 네.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좀 숨기시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좀 많이 지금까지 뭐 참고 살아오셨다던가 뭐 그런 게 있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있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키가 작고 네. 이제 남들보다는 좀 뚱뚱해요. 많이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제가 그 가지고 있는 결점 중에 하나가 네. 무조건 하루에 두세 번 이상은 샤워를 해야 돼요. 땀나는 것도 싫어하고 네. 머리 무조건 감아야 되고 세수도 다 해야 되고 양치를 다 해야 되고 되게 심해요 그게. 약간 결벽 결국 그 친구도 그런 강박장애 그래? 같은 아니, 그게 이제 그렇잖아 왜 몰아가세요 아마 예전에 그 다른 사람의 경우였었는데 아마 그 자기가 이제 뭐 뚱뚱하고 막 그래서 이제 냄새 난다 냄새 난다 하면서 그 되게 어린 나이 때 초등학교 때 반 애들한테 이제 놀림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그 결혼을 해서 이제 집안일을 하실 때 설거지 같은 걸 할 때도 네. 컵 하나를 씻고 헹구는데 하나에 뭐 한 20분 30분씩 걸리는 이제 그 어떤 신기하네. 그 트라우마 네.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더 그러면은 지금 살이 빠지신 거예요? 뺐다가 다시 쪘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네. 안 뚱뚱하신데? 잘 모르겠네요. 지금 들으시는 네. 분들은 네. 그 세루 사진만 보고 네. 뭐 이렇게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네, 뚱뚱하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뚱뚱한 귀여워요. 네. 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진짜 귀여우세요. 네.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동글동글한 인상이 실제로 네. 보는 게 훨씬 더 귀여우세요. 네, 그럼요. 빠르게 인정을 하시네요. 네. 네. 만나봐야 합니다, 사람은. 본인은 이렇게 표현을 또 하셨어요. 저 은근 괜찮은 남자임. 하위 20%에서 상위급이라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닌데요. 꽤 괜찮은 분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사람 만나고 그럴 때 이제 좀 기대감이라는 게 없어져요. 아, 덜 맞아, 실망하게끔 네, 그렇죠. 하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인가요?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네, 기대하지 말라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신감은 글쎄요. 옛날에는 좀 한 번, 그러니까 그 중2병이라고 과도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때는 미쳐 날뛰었는데. 네. 주로 DC에서 활동하실 때? 이제 그때는 커뮤니티 안 할 때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그때 적었으면 아마 그 글 다 지우려고 네. 해킹을 했을 거예요. 해킹을 배웠을 거예요. 네, 그냥 그때는 이제 그냥 내가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네. 네,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별로더라고요, 사람이. 야, 맞는 말 같아요. 네. 사람이 막상 보는 거랑 네. 네, 겪어보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렇죠. 네, 제가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요. 좋진 않아요, 그렇게 사람이. 괜찮다고 했다가 안 괜찮다고 했다가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막상 보는 건 괜찮고, 다른, 네. 그러니까 안 친해지면 참 괜찮은데, 네. 친해지면 막말도 심하고. 원래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에이, 그러니까 말에 반이 욕이고, 친구들이 보통 얘기를 하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네, 좀 그래요, 사람이. 뭐, 친한 사람들끼리는 다 원래 그렇지 않나요? 그게 뭐. 잠금모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말이 좀 더 특별히 거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친한 사람들끼리는 뭐 말도 다 편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특별히 본인의 성격이 더 나빠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투가 조금 그래요. 제가 남중 그렇게 치면은 제가 더 할 걸요. 저는 사투리도 평소에 쓰는 데다가 네, 경상도 여자들이 좀 거칠거든요. 경상도 사투리는 좋죠. 아 그런가요? 그때 더블이 편장이 있었으면 또 둘이 만나면 되겠네 그랬을 텐데 역시 이런 취임새가 없네요. 그러게요. 오늘 좀 허전하네. 허전하다 갑자기. 아련해져요. 오디오 깔면 되지 않아요? 웃음소리 넣어주세요. 아 오늘 편장님 계셨으면 여기 좀 꼰대질이 있었을 텐데 그러게요. 네, 꼰대질이 쏙 빠진 네. 방송을 하려니까 이거 맞아요. 네. 아, 지랄. 게시판에서 네. 그 꼭 딴 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뭐 뻘글들을 작성하시고 계속 이제 글을 쓰시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시도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외로움에 몸부림치시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뭐라 하지 마. 뭐 외로워서 그러신 건지. 아니요. 채팅 같아요, 채팅. 아. 네, 좀 느린 채팅. 그쵸. 네. 그냥 딱 제가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글을 댓글처럼. 네. 그죠? 그냥, 뭐 그냥 쓰면 대답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네. 전 그런 것도 있지만, 어제 같은 상황을 보면 아마 이 장근무님이 진지한 글은 썼다가 다 지우신 게 아닌가. 네, 맞아요. 그런 의심도 좀 들었어요. 진지하거나 뭔가 좀 나중에 보기에 좀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약간 저도 좀 그런데 나중에 다시 보니 뭔가 좀 오글하다. 오글함을 못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네, 뭔가 버텨요. 진지한 얘기.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글은 좀 지우셔서 그런 뻘글만 남은 게 아닌가. 네, 저도 아마 트위터 같은 거 할 때 네. 하고 나서 나중에 봤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제 기분이나 감정을 뻘글로 썼던 어떤 그런 거는 좀 오그라들어서 지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방금 장군모님께서 이제 꼭 채팅 같다, 좀 네. 느린 채팅 같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좀 말을 천천히 하고 네. 잘 못하고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 네. 해야 될 말을 그거를 이제 게시판에서는 좀 느리게 그 댓글이 달리면 좀 나중에라도 그 반응할 수가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어제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렇게 가볍게 뻘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유 게시판에는. 그렇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그 사이사이에 뭐 어떤 진지한 생각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어제 제가 장군모님이 이제 이불킥할 만한 오글오글의 결정체를 제가 하나 캡처해 놨어요.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집회에 나가셨다가 네. 이제 아마 들어가시는 길에 쓰신 글인 것 같아요. 네. 아, 맥주를 한잔 하셨나봐요? 술을 조금 드셨나봐요? 아, 숙소에서 드셨나요? 아, 읽지 마세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읽어주시죠. 그 음악 한번 깔아. 네, 음악 좀 깔아주세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네, 네. 미안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용기를 내어 행동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의 진정한 용기를 보았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아니 나의 영웅입니다. 술 취했네요. 아, 밑에 이거 욕인데. 아, 예, 제가 읽을게요. 맨 밑에, 맨 마지막에는. 술 취했네요. 같은 나라. 네, 이거 어제 쓰신 글인데. 네. 이제 어제 집회에 나가셨던 분들이나 뭐 이제 저같이 사무실에서 앉아있던 사람들도. 네. 뭐 이 글 보고 저는 좀 이렇게 뭉클했어요. 네, 거 이제 나가신 분들한테 공황자분님도 그렇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거기 나가셔서 또 어제 다치신 분도 있더라고요. 손가락 네, 다치시고 네. 이제 그 밧줄이 끊어져서 그분들한테 보내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응원의 글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게 좀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어제 잽싸게 복사를 해놨어요. 지울 줄 알고 혹시 지울까봐. 뭐 이왕 이렇게 방송에 네. 나온 김에 그래서 이 이제 어제도 뭐 논란이 있었지만 이 뭐 뻘글만 쓰시는 분들 뭐 또 우리 장근무님처럼 역시 또 뻘글만 남겨놓으시는 분들 네네. 그 뻘글만 갖고 이렇게 뭔가 그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의 깊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요. 네. 왜 사람들이 TV 같은 걸 같이 보면은 영화를 네. 보든 거기에 대해서 막 잡담도 하고 야 뭐 저거 어떻다 하는 그렇게 막 부담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마 저희 게시판에도 어떤 사건이나 무슨 이슈가 있으면은 그게 마치 같이 TV를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수다를 떠는 그런 좀 느낌인 네. 것 같아요. 네. 꼭 옆에 없더라도 게시판을 통해서 하나의 사건을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게시판이 이제 가끔은 아주 무거운 주제라든가 네. 어제같이 그런 어떤 면으로도 비장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또 이제 이 중간중간에 뻘글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너무 무겁거나 뭐 또 너무 좀 지치게 할 만한 네, 그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네. 네,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너무 쏠리게 되거나 이제 좀 또 그러면 또 지치거든요. 네. 그럴 때 한번 이제 환기시켜 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중간중간 조금 뻘글을 보고 좀 웃어 줘야.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나 혼자 너무 많이 떠들었나? 아니, 좋은 편집장님 대신 꼰대 역할을 해주세요. 아, 그러네? 아, 이런 잔잔. 적절하다. 아. 적절한데? 아, 이거 얘기는 왜 했냐면 사실 지금 게시판에서 어제 그 분위기에 이제 뻘글과 뭐 여러 가지 네임들의 이제 글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어제 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켜보다가 오늘 그냥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준비도 안 했는데 예, 좀. 봤어요. 준비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건 예, 개발수뇌님도 약간 좀 꼰대. 일단 클로징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맞아, 오늘 엔딩은 개발수뇌님께서 해주시죠. 네. 넘어가시죠. 네, 마지막으로 게시판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콕 가고 싶습니다. 다시 가고 싶으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냥 좀 재밌게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이랑 뭐 굳이 만나야 될 이유도 없지만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싸우나 여기서 빗대 세워가면서 그냥 좀 재밌게 좀 그냥 같이 다들 놀았으면 다 같이 즐겁게 그냥 놀자 그건가요? 예, 뭐 조금 뭐 어둡고 침침할 때도 있지만 예, 뭐 그냥 재밌게 놀다 보면 노는 거죠, 뭐 그냥 여기서 핫도그 얘기하면서 핫도그 입에 물고 계란빵 들고 계란빵 먹으면서 계란빵 바나나빵 1,000원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벙커에서 또 뵙는 걸로 하죠. 네. 싫으세요? 아니, 너무 좋네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 게시판 브리핑.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게시판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11월 7일에 럭키세븐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제목은 이번 주 최고의 사진, 유유.jpg고요. 조회수는 19,767입니다. 한 소녀가 빗속에 홀로 서서 국정화 반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사진과 함께 이제 기사처럼 글을 써주신 내용이에요. 내용을 계속 읽어보자면요. 그 소녀가 들고 있던 피켓 내용은요. 역사는 국민의 몫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물려주세요. 역사 국정화를 반대합니다. 라고 소녀가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를 본 지나가는 시민이 근처 편의점에서 우비를 사서 달려왔습니다. 소녀가 우비를 입는 동안 피켓이 바닥에 떨어져 젖지 않도록 소녀가 우비를 다 입을 동안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다른 시민은 비를 맞고 있는 소녀를 위해 기꺼이 우산을 씌워주셨습니다. 라고 사진과 함께 글을 작성을 해주셨고요. 많은 회원분들이 대신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면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그 사진 봤어요. 근데 조회수가 또 떨어졌어요. 나 이거 하다 보면 되게 숫자에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아, 뭐 그거는 뭐에.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요. 이번 주 가장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11월 13일에 빛나지 않는 별님께서 쓰셨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유라는 제목이고요. 추천수는 260개예요. 박성훈 작가의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웹툰을 올리셨는데요. 전기 절약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임원급만 사용하도록 했더니 사원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임원급과 55세 이상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임원급과 노년층 그리고 여성 이렇게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임원들 외에 이제 혜택을 받는 그룹끼리 싸움을 붙인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임원 쪽에는 반감을 가질 틈이 없다고 풍자하는 그런 웹툰입니다. 그리고 웹툰이 하나도 올라왔는데 두 번째는 작가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목은 의자에는 누가 앉아야 할까라는 제목이고요.
정원이 30명인 반에 의자가 20개만 있는데 이거 누가 앉아야 할까? 라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뭐 선착순, 약자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정작 의자가 왜 부족한지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의자를 이렇게 더 갖고 와야지. 네. 문제 본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화. 네. 이게 추천수를 가장 많이 받은 겁니다. 네. 그 만화가 아마 직설 만화. 네, 직설 만화. 그 만화에서 네. 이제 뭐 의자 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네. 그게 아마 30명 정원에 20명에게 의자를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 네, 네. 그렇게 아무리 뭐 누구를 앉히고 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못 앉는 10명이 있다는 그런 맞아요. 얘기도 있었죠. 네. 그래서 결국 의자 수가 부족하다는 그 본질적인 것은 왜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나. 네, 그런 걸 좀 생각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11월 13일에 구리구리이만님께서 쓰셨습니다.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이라는 제목인데요. 댓글이 506개나 달렸어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신 글 같은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제 언급을 해드리자면 첫째, 여배우 A양이 영화 촬영을 위해서 하면서 모텔 따위에서는 못 자니까 단독주택을 렌트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 600만 원짜리 주택을 얻어다 줬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운동선수 출신인 미녀스타 둘이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다. B는 자신이 찍은 광고 브랜드의 제품을 착용을 하고 다니면서 의리녀로 칭찬이 자자하나 C는 그러지 않고 뭐 협조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글들이 이런 찌라시들이 계속 몇 가지 계속 이어지는데 위에 언급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여기에 못 쓰겠네요. 궁금하신 분은 어떻게 알려드리죠? 라고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댓글로 쪽지로 알려주세요. 쪽지 부탁드립니다. 그런 글들이 네 계속 달렸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럼 제품과 쪽지 뭐 이런 건가 봐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본인이 직접 쓰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하신 분이지? 그러게요. 증권과 쪽지 만드시는 분인가? 네 이번 주 이슈는요. 첫 번째는 딴지 회원들이 모 어그로 회원을 본계방에 출연시켜달라고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평소에는 이제 팬심으로 아 이분 좀 방송에서 꼭 뵀으면 좋겠다 인터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는 있어도 아 이 사람 너무 어그로 많이 끄는데 나와서 좀 무슨 얘기 하나 좀 들어보자 이런 분위기는 없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너브리 편집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그로 특집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고 실제로 모 어그로 분에게 저희가 컨택도 했었어요. 모 어그로 모 어그로 분께서는 네. 이제 안 나오시겠다고 뭐 제가 그래서 또 축제에서 안 때린다고 나오라고 편하게 이제 그냥 웃고 떨고 얘기하면 된다 이랬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나오겠다라고 게시판에 아마 의사를 밝혔나 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께서 그분을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좀 더 우리 편집장님이 하차를 하신 건 아니고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네. 돌아오시면 네,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네. 어그로 특집편을 한번 네, 뭐 못 오시면 저희가 갈게요. 맞아요. 어그로꾼은 네. 저희가 모시고 싶어도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혹시나 이제 출연을 정말로 하고 싶으시면 저희 진행자들에게 전화번호와 함께 네, 네. 출연 의사를 밝힌 쪽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배지 특집 한번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요. 딴게이들의 와이프들이 게시판에 출몰을 했어요. 아, 네. 네, 재앙이 터졌다. 모 회원이 남편 몰래 가입 이라는 글을 쓰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분이 자꾸 댓글 달리는 거 보는 재미에 딴게질을 멈출 수가 없다. 학계 가는 거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뭐 이런 글도 남기시고 그 와중에 남편이 쓴 글도 보고 근데 그 남편분은 이렇게 해서 처자 딴게이가 하나 더 늘었다고 한다. 뭐 이런 댓글을 계속 중간에 네 쓰고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 클럽에 이제 얼마 전에 가입을 했는데 여기에 남편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점점 추적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만 좀 나쁜 와이프가 되는 것 같다. 남편이 좀 불쌍해지는 것 같다 하면서 사라지겠다고 밝히셨다가 결국 이제 궁금해하니까 남편한테 쪽지를 보내셨대요. 내가 네 와이프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그거 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부가 나란히 딴계질을 하는 부부 딴계단이 그 남편분 닉네임이 청풍님이요. 청풍님 네. 앞으로 좀 활동이 뜸해지시겠네요. 네. 그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도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오늘도 무거운 짐 들고 가는 짧은 치마 여직원 썰. 네, 이런 걸 계속 쓰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대한민국의 유부남 분들의 설자리가 점점 없어질 수 있어요. 청풍님이 지난번에 올려주신 와이프분 몰래 산 카메라 후비기 잘 봤습니다. 네, 다음은요. 딴지 회원 이유나님께서 절찬리 판매 중인 딴지 프리보드 유저 티셔츠를 입고 지스타에 출몰을 하셔서 인증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네. 네, 근데 기껏 티셔츠를 입고 갔더니 아는 척한 유저가 없어서 실망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뭐 한 분이 아는 척을 하시긴 하셨나 봐요. 예, 아는 척 하신 분이 한 분 계셨다고 얼마 전에 봤고요. 하얀색 프리보드 유저라는 티를 입고 가셨더라고요. 네. 꾸물님 한 마디 해주세요. 꾸물님의 역작. 아, 이 티셔츠 얘기 나올 때마다 되게 좀 부끄럽고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그 참 이렇게 고맙게 잘 입어주셔서 그리고 실제로 그 입고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해 주셔서 굉장히 좀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좀 잘 어울리셨어요. 뭐가 되게 영혼이 없다. 아, 예, 네. 정말로 예, 굉장히 잘 어울리셨고. 예. 그만 더듬으시고요. 네. 이윤아님한테 티셔츠 한 장 더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네. 꾸물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디자인으로 네. 예,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는 척을 참아 못하고 이제 멀리서 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 그리고 뭐, 같이 이제 거기 가셔서 이제 목양님 사진도 올려주시고. 네, 맞아요. 지스타? 지스타, 네. 예쁘게 찍어서 사진들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예쁘니까요. 장근무님 드디어 한마디 하시네요. 목양님 팬이신가 봐요? 아니, 팬은 아니고요. 네. 예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쁘십니다. 네. 근데 저희 밖에 티셔츠 재고가 엄청 많이 남았던데. 아, 더 있어요. 네. 저거는 네. 창고에 안 들어가서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고에 아직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왜들 안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죠. 네, 다음 마지막 소식은요. 아까 전에 1부에서도 말씀드렸던 11월 14일에 열린 민중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노동계약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 시위가 14일 광화문과 시청을 중심으로 도심 일대에서, 서울 도심 일대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게시판에서는 시위 홍보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시위 참여 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글도 올라오고, 뭐 시위 현장 중계글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이날 그 시위에 참가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농민 어르신 이슈도 있었고요. 많은 딴지 회원들이 시위에 참여해서 후기를 남겨주시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후원 인증으로 또 마음을 보태셨습니다.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모두 무탈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게시판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격 게시판 토크. 네,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개발순애님부터 먼저 선정한 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MSSQL님이 11월 8일 날 12시 6분 48초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네, 이게 사실 이 글이 제일 먼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 글보다는 다른 똑같은 내용의 글이 더 주목을 받았네요. 펌글이고요. 네, 제목은 붕가붕가 파티입니다. 경향신문에서 올라온 해외 뉴스예요. 베를루스코니라는 사람이 붕가붕가 파티로 매달 17억의 이혼수당을 물게 되었다. 전처에게 매달 17억 원의 이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 남자, 뭐 이런 게시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메이저 언론에서 붕가붕가 파티가 뭐냐, 붕가붕가가 막 분노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경향신문에서 이제 해명을 하셨는데 현지 언론 및 외신에서 베를루스코니의 파티와 관련 해당 단어를 직접 사용해왔다. 여러 외신 기사 중에서 BBC에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붕가붕가라고 BUNGA 네, 이런 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알고 봤더니 붕가붕가라는 말이 이탈리아어래요. 그 뜻이 이제 매우 활발한 성행위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붕가붕가라는 이 의미가. 저도 몰랐어요. 네,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붕가붕가가 이탈리아였다니.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국에 알려진 거는 원 뜻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김진태 씨의 시민쾌걸이란 만화에서 붕가붕가가 아마 거기서 좀 처음 봤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분이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어떤 의태어로서 마치 헛돌었들 마냥 네. 그렇게 쓰였을 가능성이 좀 높긴 맞아요. 높을 것 같긴 한데 저도 깜짝 놀랐네요. 말 그대로 헛돌었들을 하고 같은 의미예요. 네. 같은 의미인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붕가라는 이 발음으로 이런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다른 나라의 말이 좀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뿐이 아니고,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붕가붕가는 아니고 그냥 붕가. 붕가고, 네. 붕가. 그리고 이제 신조어 사전 같은데 보면, 네. 역시 붕가붕가가 성행위를 의미하는 이제 으태어 뭐 그런 식으로 또 그래요? 표현을 해놓은 것도 있는 거 보니까, 역시 세계는 하나인 것 같아요. 미드 보니까 그 뱅뱅 뱅뱅 뭐 백일이 뱅뱅 뭐 이런 거를 붕가붕가처럼 쓰던데 헛돌어들처럼. 그래요? 네, 뱅뱅. 그런 걸 유심히 보시는군요. 네, 호요 PD의 관심사는. 저 호요 PD는 딱 보니까 딴지일보의 민호로 여자 민호로. 품번에 빠삭하신가요? 네. 아 전혀 아니고 그쪽은. 그쪽으로 이제 망가 쪽만. 망가 정도. 본인이 방금 이제 인정하셨어요. 인정했어. 네. 제가 선정한 게시물은 붕가붕가 파티. 였습니다. 네, 다음은 꾸물님께서 선정하신 글은 어떤 글인가요? 아, 네, 제가 그 소개해드릴 글은 독투 정체불명에 있는 글이고요. 네. 제목은 올해 크리스마스도입니다. 작성자 닉네임은 잘 모르는 숲. 네. 이미 작성해주셨고요. 네. 11월 12일날 작성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글을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네. 그는 그렇게 몸을 동그랗게 말고 오랫동안 상자에서 나오지 않았다. 몸이 아주 아프면 곡기를 끊는 것은 전형적인 동물의 습성이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번에는 예사로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 사흘 반 동안 오늘 잠시 나와서 햇볕을 쬐었을 뿐 그는 다시 그의 상자로 그만의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무척이나 수다스러운 그는 어디가 아프다거나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어둡고 좁은 그의 상자에 손을 넣으면 그는 잠시 그르릉거리다 곧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미 몇 번 겪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곧 일어나겠지. 우리 집의 알람은 언제나 아침 7시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침실이 있는 2층은 그를 배려하여 방문이 없이 설계가 되었다. 보통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그는 1층에서 2층으로 소리를 크게 내며 올라온다. 그리고는 내가 일어날 때까지 침대 밑에서 야옹거리며 소리를 내었다. 귀여워. 이제 일어나 어서 아침을 챙겨줘야지 하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그렇지만 아무리 급해도 그는 침대 위로 뛰어오르는 법이 없었다. 아이가 심한 아토피여서 침대 위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금기는 몇 번의 당부 끝에 이룩한 그와 나의 오랜 약속이 되었다. 그는 그 약속을 신기하게 아직까지 잘 지킨다. 하여 다른 곳은 몰라도 그는 절대로 침대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푹신하고 따뜻한 침대 위를 올라오지 않는 것은 고양이에게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자기 전에도 그는 침대 밑으로 다가와 몇 번이고 몸을 만져줄 때까지 서성인다. 그리고 마침내 만족할 만큼의 턱과 뺨을 부비부비 해주면 그때서야 아쉬운 눈빛을 던지고는 침대 밑으로 그대로 잠을 청하거나 고개를 돌려 나를 오래 바라보다가 1층에 있는 그의 방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내일도 우리는 만날 거지 하고. 그리고 이 작성자분께서 기운을 좀 더 내주지 않겠어? 올해 겨울 크리스마스도 여전히 너와 함께 지내고 싶어 라고 써주셨어요. 되게 따뜻한 글이네요. 예, 아마 이 잘 모르는 숲 이분께서 네. 그 기르는 고양이의 나이가 굉장히 좀 오래 나이가 좀 된 것 같아요. 봐요. 그래서 네. 올해 크리스마스를 같이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 글을 이제 써주셨는데 같이 고양이를 저도 이제 기르는 입장에서 네, 네. 가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지금은 애들이 이제 한 8살, 9살이 돼서 네. 별로 상상은 잘 안 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얘네들이 이렇게 죽게 되면은 그래도 한 10년을 넘게 같이 지내온 친구들인데 네.
정말 이제 가족 같을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좀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은 저도 그에 대한 생각은 상상은 좀 안 하고 있는데 이 글을 보면서 조금 네 무서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담담하게 쓰시니까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전에 전화 인터뷰 했을 때도 느꼈지만 고양이들이 은근히 좀 사람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동물들이니까 자기가 네.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쵸?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네. 못 알아듣기도 하고 네. 뭐 사람들 얘기로는 고양이는 아파도 그걸 잘 티를 안 낸다 네, 그런 네, 얘기가 네. 있어서 구석에 가서 숨는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아마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랑 그 반려동물 같이 기르면 정서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아이들을 아무리 어릴 때부터 반려동물이랑 같이 자라게 해도 결국은 사람 수명이 훨씬 길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그 죽음을 무조건 겪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각오를 하고 뭐 길러야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이 죽음을 겪어야 되거든요. 엄청 가까웠던 그러네요. 존재에. 네, 그렇죠. 그걸 미리 생각을 하고 또 길러야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참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떠나보내면 그 빈자리가 엄청 클 거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올 겨울 크리스마스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호요요님께서 선정하신 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에코우님이 네. 와 텔레그램 좋네요 라고 한 글을 선정했는데요. 텔레그램을 처음 쓰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내용은 엊그제부터 카톡 단톡방 친한 지인들을 이렇게 텔레그램 다 옮겼는데 여러 가지 뭐 이모티콘도 좋고 네. 심플하고 이것저것 좋다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걸 선정한 이유가 텔레그램에서 좀 새로운 기능을 하나 선보여서 네. 저희 지금 딴지 라디오랑 또 딴지 라디오 전체랑 또 지금 두 개 정도 채널이 하나 생겼어요. 그 채널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네. 채널을 열면 그 채팅방 안에서 쌍방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채널 관리자가 단체 문자 뿌리듯이 그 채널에 가입돼 있는 그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쭉 뿌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이 하나 생겨 있어가지고 일종의 그 뭔가 모임이 있는데 공지사항을 뿌릴 수 있는 약간 그런 네. 기능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화하는 방은 아닌데 그 일방적으로 관리자가 말을 하는데 그 대화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단체 문자나 트위터보다 더 가까운 느낌? 뭔가 하여튼 좀 색다른 기능이어가지고 요새 뭐 예전에 트위터로 많이 했던 사람들이 좀 옮겨와서 카톡은 단체방에 그 숫자가 한정이 돼 있는데 네. 텔레그램은 1,000명, 2,000명 뭐 그 한계가 없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 한 2, 3천 명씩 이렇게 대화방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한마디씩 던지는 거죠. 그런 채팅방, 그런 채널이라는 이제 기능인데 텔레그램에 이분은 그 말은 안 써주셨는데 네. 이 텔레그램을 막 쓰기 시작했다면서 뭐 좋다고 한 걸 보니까 한번 이 이야기 하는 김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 말고 다른 걸 쓰기 위해서 텔레그램으로 많이들 갈아타셨잖아요. 네, 그렇죠. 기능이 점점 보완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네요. 그 혹시 그러면 한쪽에서 그걸 관리하는 분의 얘기만 거의 통보식으로 나가는 그렇죠.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소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소통이 없는 건데 굉장히 저기 우리 부편장이랑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소통 없는 아니 이게 대통령의 대국민담화하고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단체 문자 쫙 뿌리는 그래서 거기에 막 또 제 욕도 하시고 아무나 이용 욕을 해도 이제 답을 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하여튼 거기에 또 사람들 잔뜩 한 몇천 명 가입했는데 술 마시고 무슨 말 하면 뭐 지울 수는 있대요. 나중에 바로 지울 수 있는데 이제 한 번에 사람들이 문자가 딱 오는 거죠. 카톡 오듯이. 네. 그러면 이제 지워도 좀 늦을 수도 있고. 아 지우면 이제 상대방 네, 핸드폰에 안 보이게 있는 되긴 것도 해요. 안 보이는구나. 그런 걸 지원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실시간에 탁 문자 뜨는 거니까 네,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누구나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채널이라고 해서 채널. 검색해 보면 한 나올 거예요. 좀 자세히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서 재밌는 기능이더라고요. 네. 네, 다음은 제 차례인데요. 제가 선정한 글은 11월 14일에 키스미 아이님께서 당신이 오늘 잊지 말아야 할 이름 .jpg라고 올리신 글입니다.
제가 보통 학 게시판에 간 글이나 펌글은 선정을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왠지 이 글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SBS 카드뉴스 펌글 같은데요. 원글은 아마도 13일에 올라온 것 같아요. 내용을 좀 긴데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일주일에 쉬는 날이 하루도 없다면 어떨까요?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상황. 하지만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말에 쉬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때는 일요일에도 쉬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동자들이 일요일 휴무를 누리게 된 걸까요? 그 시작엔 22살 아름다운 청년이 있습니다. 45년 전 오늘, 1970년 11월 13일, 비참한 노동 현실 속에서 한 청년이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덩이가 된 채 쓰러졌지만 청년은 다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마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목숨을 바쳐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했던 이 청년, 바로 전태일입니다. 45년 전 오늘, 자신의 몸과 함께 허울뿐인 근로기준법 책을 장작 삼아 노동자의 인권을 부르짖었던 전태일. 그는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노동자였습니다. 집이 가난한 탓에 학교는커녕 17살 때부터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미싱사의 보조, 이른바 시다로 일하던 그는 자신보다 어린 여공들을 보며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우연히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된 그는 한자투성이인 책장을 넘기며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현실에서 노동자가 누리는 것들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 전태일은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함께 현재 근로조건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노동실태조사 설문지를 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번번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전태일이 몸에 불을 붙이기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이야기하는 전태일 앞에서 경찰은 플래카드를 빼앗고 시위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마침내 전태일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노동의 현실을 알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태일의 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전태일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전태일의 죽음 직후인 1971년, 노동자의 집단투쟁은 1600여 건으로 집계돼 전년도 165건에 비해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생전 전태일이 요구했던 정기건강진단, 일요일 휴무 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현재 우리가 노동자로서 누리고 있는 권리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노동의 현실을 알리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5년 전 오늘의 역사. 온몸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호소했던 전태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게 내용인데요. 사실 그 아직까지도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난달 22일에는 대기업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판매원이 심장마비로 숨졌지만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한 장 작성하지 않은 유령 직원이었고 뭐 그 이후에도 책임을 서로 회피하면서 서로 떠넘기기에 바쁜 그런 뉴스가 또 있었죠. 프랑스였을 거예요. 네, 네. 그게 아마 학교 때부터 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노조 설립 방법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와 그 노조 간의 협상문 작성 네네. 그리고 이제 각자 아마 롤플레잉 식으로 해서 네. 그거를 토론하는 뭐 그런 수업이 네네. 어릴 때부터 이어져 와서 이제 노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노동자에 관한 그 인권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이 받아왔고 네,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인식이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저도 노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나는 일인 것 같아요. 안타깝고.
네. 오늘 이 글을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게시판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개발신혜님의 엔딩 멘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브리 편집자님께서 안 계신 관계로 제가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딴지 자유 게시판이 열린 지 오늘로 정확히 6개월 하고도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도 시작한 지 어느새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딴게이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